오늘의 시그널은 솔브레인입니다.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네, 지금 2차 전지에 에코프로가 있다면 반도체는 이수페타시스가 있죠. 네. 지금 둘이 아주 그냥 적입니다. 뭐 자웅을 겨루다시피. 물론 뭐 그 완전 천군 백군이에요, 지금. 운동회입니다. 뭐 가을 되면 이제 가을 운동회겠지만 정말 운동회. 반도체를 응원하시는 분은 이수페타시스 이겨라. 2차 전지를 이기는, 물론 약간 개인 투자분들은 2차 전지에 더 마음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형국이 형성이 되어버렸어요. 왜냐면 기관 투자자들이 2차 전지를 굉장히 약간 깔아 뭉개면서 반도체를 올리려고 한다는 그런 어떤 확증적인 지금 상황, 이렇게 가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VS가 돼버렸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수페타시스는 기판을 만든 업체, 부품이라고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따라갔잖아요. 장비업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소부장 할 때 부품과 장비에 해당되는 한미반도체, 부품에 해당되는 이수페타시스, 정말 하늘을 뚫을 기세로 갔습니다. 아, 물론 에코프로에 비할 수가 없죠. 그건 정말 역사의 그냥 길이 남을 지금 상승률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가 없잖아요. 소재가 지금 제일 느려요. 이게 지금 원래 순서는 이제 장비가 먼저 가는 게 맞죠. 왜냐면 큰 어떤 사업의 사이클이 바닥을 치고 오른다고 했을 때 어려울 때 이제 투자를 감행합니다. 큰 기업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아니, 어려울 때 더욱더 자금으로 투입을 해서 완전히 여기서 말살을 시켜버리는 거죠. 거기서 못 버티는 기업들 다. IMF 때도 그랬잖아요. 돈 많은 기업들은 더 투자를 해가지고 그냥 작은 기업들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당연히 큰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먼저 큰 비싼 장비를 드리겠죠. 우리가 집을 새로 샀을 때 냉장고를 먼저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슈퍼 다 마무리가 되고 먼지 닦고 나서 슈퍼마켓에서 가서 그 안에 채워넣을 망고, 바나나를 사죠. 계속. 그럼 계속 소모가 되죠. 냉장고는 계속 소모가 안 돼요. 10년, 15년 쓰죠. 그러니까 장비가 당연히 먼저 움직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소재가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물론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워낙에 엔비디아, HBM, 거기 기판 여기 해가지고 먼저 올라버린 거죠. 이제 소재가 덜 움직였어요,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일본의 그 반도체 수출 규제 이후에 완전히 두 명의 어떻게 보면 영웅이 탄생했죠. 동진 세미캠, 포토 레지스트 감광에 만든 동진 세미캠하고 불화수소, 이쪽 솔브레인, 그거 두 개, 세 개 중에 그 세 개를 지금 그 수출 규제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두 개를 담당하고 있던 동진 세미캠하고 솔브레인이 열이 받아가지고 개발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일본이 뭐, 아, 이제 돌아와가지고, 야, 우리 이제 다시 손잡자. 야, 그거. 일본 뭐 원숭이가 뒤에 엉덩이에 털이 없고 앞엔 털이 있잖아요. 그렇게 앞뒤가 다른 행동을 하는데 이제 와서 손잡는다고 해서 우리 실력 올랐는데 받아주겠습니까? 그 몇 년 만에? 10년도 아니고 몇 년 만에 마음 바꿔서 와가지고 솔브레인이 이제 실력을 올렸기 때문에 삼전 SK하이닉스가 솔브레인 거를 쓰는데 느닷없이 그럼 일본이 갑자기 손 내민다고 다시 덜컥 잡아줄까요? 안 잡아주죠. 자존심 있는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나 저기 뭐 파운드리 경쟁을 하는 TSMC가 지금 뭐 3나노, 2나노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핀팩 구조라고 나오죠. 물고기 지느러미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한글로 따지면 오. 근데 그게 이제 세면이 닿는다 해서 핀팩인데 물고기 지느러미처럼 돼서 핀이에요. 근데 그게 5나노 공정까지는 되는데 3나노로 핀팩을 하려다 보니 수율이 떨어져서 안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개발한 게 게이트 올 어라운드잖아요. TSMC는 그냥 핀팩으로 간다고 했고 게이트 올 어라운드잖아요. 전면이 닿는다. 전면이. 핀팻은 3면만 닿는데 올 어라운드는 4면이 닿아버려요. 올 어라운드니까. 그래서 게이트 접점이 4면으로 더 많아져서 이걸로 3나노를 가서 이 삼성전자가 TSMC 걸 이겨버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을 할 때 솔브레인이 개발한 시가격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반드시 TSMC랑 경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솔브레인의 시가격을 반드시 이용하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어떤 진화에 솔브레인이 따라가는 형국이 되겠죠. 그리고 솔브레인이 주로 납품하는 거는 낸드플래시 쪽. 낸드플래시가 계속 고단화가 되고 있죠. 지금 238층, 246층인데 거기 1000층.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5나노, 3나노, 2나노가 옛날에 뭐 30나노, 10나노 막 이렇게 떨어질 때보다 속도가 느려진 것처럼 위로 쌓는 것도 똑같아요. 200층을 쌓다가 100층 쌓다가 200층 쌓는 것보다 200층에서 500층, 600층에 더 속도가 이제 느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시가격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소재가 이제 더 중요해진 겁니다.
누가 소재를 더 뭐 식각이 더 잘 되는 걸 쓰는지 정교하게 되는 걸 쓰는지 아니면은 뭐 구조를 아까 말한 대로 뭐 3면이 닿는 걸 이제 막 2.59도니 막 그 설계 완전 적이 되는 거예요. 설계사가 되는 거예요. 구조를 똑같은 공간에다가 누가 더 이쁘게 쳐 넣어가지고 막 그 구조를 만드느냐 싸움이 된 거예요. 이제 숫자 싸움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솔브레인이 같이 갈 가능성이 크고 아까 큰 전제를 말한 대로 부품 장비가 먼저 갔으니 소재단이 갈 차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솔브레인 식각액 제조업체인데요. 3나노 게이트 올어라운드 공정의 수혜가 예상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차트를 봐도 똑같죠? 이수페타시스 지금 하나 한미반도체 지금 무슨 이격을 보세요 지금 과열권을 근데 솔브레인은 지금 어디 붙어 있습니까 20개월 전에 이제 머리를 올려놓고 이제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출발이 느린 거예요 출발이 느린 대신에 쟤네들이 먼저 간 부품 장비주들이 이 저기 횡보를 하거나 그냥 그 수준만 유지해두고 크게 빠지지 않으면은 얘네한테 이제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 수준인데 30만 원 정도까지도 열어놓고 보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솔브레인 가격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